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새로 이렇게 오신 두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우리 사모님이 마음이 참 울적하신 것 같아요. 예? 울적하시고 뭐 울적하신데 이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사도바울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오늘 말씀 기도와 또 찬양이 이거 부흥 전도사 수준 이상이에요.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왕의 진미라는 왕의 진미 그러니까 뭐 상 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그죠? 왕의 진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 진미 하면 뭐 귀중한 음식 또 산의 진미 또는 일반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우리가 이제 진미라고 해요. 또 잔치상을 잔치집에 가면 잔치상에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산의 진미다, 진미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뭐 김치나 뭐 된장찌개나 뭐 이런 그 김치찌개나 이런 것은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이것을 두고 우리가 산의 진미다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의 진미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음식이 있으면 산의 진미라래요. 팔보채라든가 탕수육이라든가 랍스터라든가 또 삼계탕이라든가 뭐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참 산의 진미다. 일반적으로 구하기는 어렵고 또 맛도 있으면서 참 귀중한 음식, 가끔가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제 산의 진미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제가 거기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서 만약에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초대를 받아서 그 가서 대통령하고 아마 식사를 한다 그러면 참 정말로 그 가문의 영광이고 또 참 길이길이 인생 길이길이 아예 평생 남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같이 그 식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하고 식사하게 되면 그 음식보다는 사실 음식이 맛있다 산의 진미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자리가 그 높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다는 그 자리가 아마 더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 기억에 남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요, 구약을 대표하는 왕을 보면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구약을 대표하는 왕. 여러 왕들이 있지만,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구약을 대표하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다윗 왕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다윗 왕에게 두 명이 이제 그 다윗 왕과 식사했던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번 오늘 구약에서 두 명.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두 명을 살펴보는데, 왜 오늘 왕의 진미가 과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왕의 진미에 참여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왕의 진미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의 뛰어남을 보고 또 다윗이 뛰어남을 보고 시기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될까봐 두려워하여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왕의 아들 이름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로서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고 또 존경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여러 번 구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와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사실 그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사실 다윗은 적이에요. 적. 왜 적이냐 하면 사울, 초대왕이 사울인데 그 왕자가 요나단이에요. 그죠? 다음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적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정적관계, 도와주면 안 되고 반드시 죽여야 될 정적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참 다윗을 여러 번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뭐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서로 비방하고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서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 것에 비하해 보면 요나단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 요나단 그 후로 다윗은 다윗은 그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 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요나단 그 사울의 자손을 찾아서 선대하려고 잘해주려고 사울의 자손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을 찾았는데 사울의 자손을 찾던 중에 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중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라. 이 절뚝발이가 된 이유는 사무엘하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이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그 나이 5살인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족이니까 그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유모가 급하게 그 므비보셋을 안고 막 도망가는 거야. 적군의 때에 잡혀와서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갖고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어요. 두 다리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그 다윗은 그 므비보셋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지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죠? 그 사울의 집은 다 폐가 망신된 거예요. 한마디로 다 사울의 집은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뭐 밭도 보니까 밭도 뺏기고 뭐 다 망했는데 이제 그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시 돌려주고 또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은 내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그런 그 기회를 줍니다. 그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여기 왕의 상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밥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6인용 테이블, 8인용 테이블이 아니에요. 왕이 딱 있으면 양쪽으로 한 50명, 100명 이렇게 줄비하게 쫙 있고 그런 상이에요. 그건 아주 영광스러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왕에게 무슨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도 하고 또 그것도 그것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사실 하나의 그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므비보셋을 앉혔다는 것은 좀 다윗은 참 의리의 사나이다. 참 인간적인 사람이다. 참 훌륭한 왕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그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숨었던 것을 사울에게 알려줘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데 아 그렇게 했다면 요나단의 후손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일은 식사는 나름 맛있는 진미로운 음식을 먹는 일은 없었겠지요. 참 요나단은 참 요나단의 그 요나단이 그 다윗이 어렸을 때 베푼 은혜로 인하여 아, 또 이렇게 후손들이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요 사업을 하면서도 또 그 교회에서도 또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상대방 그 주로 이제 상대방을 주로 이제 뭐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비방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아 저 사람은 내가 갖지 않은 어떤 것을 갖고 있다.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은 나보다 낫다. 이런 것을 나랑 같이 협동해서 하면 잘 될 것이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마음을 만나자마자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런 마음 자세로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끼치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뭐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무엘하 17장 27절로 이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다윗은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반란을 얼마나 잘 익혔는지 다윗 왕이 왕궁을 버리고 마나임으로 도망을 가요. 요단강 건너서 마나임으로 도망가는데 그 급히 도망가느라고 식량을 하나도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 군사들도 같이 갔는데 식량이 없다면 이거 큰 낭패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마나임으로 도망갔을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바르실레가 그 마나임의 큰 부자였는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군대의 군량미를 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7장 27절로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 길르앗사람 바르실레가 대야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백성으로 먹게 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갖고 왔죠. 그죠? 많은 것을 갖다다가 가져다가 이제 그 다윗 군대에게 그 군량을 제공합니다. 그 후로 다윗은 그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이제 승리해갖고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바르실레에게 그래요. 이제 네가 나한테 여태까지 여기서 나를 이렇게 마나임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으니까 보살펴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보살펴주리라, 너를 공개하리라,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르실레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이가 벌써 80인데 80이면 뭐 요즘 같았으면 80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옛날 그 당시에는 뭐 80이면 뭐 이제 거진 이제 굉장히 올드된 사람이에요. 요즘에 한 90 이상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80인데 거기 가서 어떡합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대신 한 명을 추천하겠습니다. 한 명씩 이 사람한테 근데 잘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중간중간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보살펴 주겠다는 얘기죠.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이 이제 80이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 없어서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와 제 주와 왕과 함께 건너게 하옵시고. 그리고 왕이 대답해요.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희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그죠? 김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추천을 해요. 근데 여기 또 김씨니까 또 한국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사야도 이씨니까 이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니고 김함은 저기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기마미 그 왕 상에서 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죠? 왕의 아까 무비포셋은 왕의 상에서 먹는다고 나왔는데, 근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잖아요. 나 죽을 때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는데 열왕기상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로 나왔었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서도 솔로몬 때에도 그 밥상에 바르실레 아들들을 맨 처음 아들들을 밥상에서 먹게 하라 이거야. 근데 솔로몬 아들에게도 당부했으니까 자기 때는 물론 먹었겠지요, 그죠? 자기 때는 주고 먹다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본인이 죽게 되니까 내 아들 솔로몬 왕께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그 밥상에서 왕의 밥상에서 먹게 하는 참. 정말 어디에 사나이 같아요, 그죠?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평생 잃지 않고 갚아주는 다윗 왕의 퍼스널티를 볼 수 있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옛날에 사업을 했지만 좀 사업이 하나님 믿기 전에 사업을 했지만 사업 망했다는 소문도 듣고 뭐 어렵다는 소문은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에? 전화도 안 와요 그때는. 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 근데 이게 어때요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쫓겨서 아들한테 쫓겨서 왕궁까지 내주고 왕궁까지 내줘갖고 요단강 안쪽이 그 요단강 바깥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마나임까지 도망갔는데 왕이 누가 될 줄 알아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는 상황인데 바르실레는 그 군량을 댔단 말이에요. 응? 다윗을 군량을 했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잘못해갖고 만약에 진짜 압살롬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 재산 몰수되고 전 가족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바르실레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왕은 오직 다윗이다 라는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또 이렇게 군량을 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다윗이 또 알고 대대 이 감사에서 대대손손 자손 대대손손 왕의 상에서 진미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이제 똑같아요. 우리 세상 사는 것도 크고 작은 것 따름이지 교회도 크고 작은 것 따름이지 똑같아요. 하나님 계신 거는 하나님 계시고 또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마음은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주 베들 교회 모든 분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그 왕의 진미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며칠간 무엇을 먹었나를 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왕의 진미하면 또 좋은 걸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월남국수 먹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부대찌개 먹었고 또 순두부 먹었고 또 라면 먹었고 또 짜장면 먹었고 짜짜면 먹었고 짜장면하고 짜짜면이 틀린 게 뭐냐면 짜장면은 짜장면 집에 가서 먹는 거고 짜짜면은 그 봉투에 돼 있는 거 집에서 끓여 먹는 거 그러니까 먹었다. 그래서 약간 일반 음식보다는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진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는 이제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음식을 좋아해서 뭐 저랑 같이 식사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뭐 저는 뭐 식당에 가도 세 공기도 먹으니까. 근데 남들보다 한 두 배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잘해주는 집을 가면 이렇게 기억이 계속 나요. 언제 또 그분이 나한테 부를까. 근데 제가 음식 많이 요즘 작년에 음식 맛있게 먹었던 집에 이렇게 보면 우리 정유한 목사님께서 우리 저 불러갖고 사모님 음식 잘하시죠. 불러갖고 이렇게 좀 대접해 주신 거 오딱 아세요? 오딱
옷나무 이렇게 해갖고 늙어가는 몸에 좋다는 옷딱도 해주시고 또 오골계도 해주시고 오골계도 당이죠. 또 삼계탕도 해주시고 저는 가면 꼭 두 마리씩 먹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참 또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좀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저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풀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저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그 문제 중에서 상중하로 나눈다면 상에서 고급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깊 번쩍 드시고 잘 드셔야 됩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수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죠? 가라사대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무교절하고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그죠? 무교절하고 유월절.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잡수실 것이 어디냐? 나오는데 우리가 그 유월절하고 무교절에 대해서 좀 알고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월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채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스로 묶음을 취하여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 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 무슨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옛날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재앙 열 가지 재앙지는 마지막 재앙했을 때 장자들을 다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있기 바로 전에 그 문설주는 요거예요. 이렇게 문 임방하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문 프레임, 문의 프레임, 프레임에다가 이 피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 놓으면 멸하는 자가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거기는 그 집은 살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그대로 됐죠. 재앙이 있었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서부터 모두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저 집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어디냐면 정월 14일 태양력이면 우리 이번에 저 태양력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건 태양력이죠. 태양력이 아니고 유대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우리로 치면 뭐 음력이죠. 그렇죠? 유대력이 아닌데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6월 15일서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7일간. 그러니까 무교절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먹는데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제 무교절하고 유월절에 대해서는 날짜상으로도 알고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죠? 유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 서부터 7일간. 그런데 여기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어디서 예비하리까? 반대가 돼 이제 사실은 유월절 날 무교절 잡수실 것을 어떻게 어디서 예비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14일 행사가 벌써 끝났는데 15일 날 왜 14일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14일 유월절을 어디서 먹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날 물어봤으면 오케이. 근데 15일 날 물어본 거예요. 무교절 날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다음 날. 그 이상하죠? 왜 무교절날 유월절 얘기를 하냐고요. 그죠? 지난 얘기를. 근데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교절날 15일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이미 지난 행사를 네 집에서 지키겠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날 그 전날 유월절은 무효야. 무교절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날 유교절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실 날에. 그러니까 무교절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 돌아가신 그 잡수실 곳. 이를 기념해서 잡수실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고급 문제인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봐서 또 이제 그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제 그 마가의 이제 결견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소개가 되죠. 마가의 다락방이 소개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저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어요. 그죠? 왕의 만찬.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제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미 만찬은 다 최후의 만찬이니까 만찬은 다 끝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에?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만찬은 다 끝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면 마태복음 22장 9절로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손님이 가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최후의 만찬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만찬에.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혼인잔치를 보면 바빠서 못 간 사람들도 많아요. 또 핑계 대고 못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만 갔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 모두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처럼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또 바르실레처럼 일갈되게 충성된 마음을 갖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 하나님을 믿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은혜, 충성, 순종으로 성도님 모두가 왕의 전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결론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